긴장 반 기대 반 첫날 밤의 그 뜨거운 태기 타임. 대체 왜 이렇게 안 와? 술라도 좀 먹어둘까? 그때 새신랑은 주저없이 조선 사나이의 박력을 보여주는데, 그런데 부부지간에 잘라낸 옷고름을 나눠 가지는 건 이별하잔 뜻입니다. 에? 아니 이건 분명 무얼 하는 게요. 하지만 새 신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당장 아니요, 부인입니다. 이젠 제가 도련님, 아니 서방님 부인이니까요. 그러니 초야는 꼭 치러야겠습니다. 비키드라. 그렇게 1일차 부부의 치열한 공방전이 진행되던 그날 밤, 눈을 떠보니 뭐야, 복색이 왜 그러는 것이오? 서방님, 서방님, 물? 삼도천? 내가 삼도천을 건넜다고? 여기가 저승? 아니야, 아니야! 여긴 저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조선 한양이 아닌 대한민국 서울로 떨어진 조선의 유교결. 야, 이거 진짜 찍어. 이거 봐, 깜짝 놀랐네. 얘들한테 보내줘야겠다. 그냥 아이고 봐. 헬조선의 강림한 조선 유교결. 한양 저작거리를 마비시키고. 요새 한양에서 제일 잘 나가는 옷들이야. 조선 여인들의 마음을 훔친 것뿐만 아니라 궁궐까지 소문이 난 한양 제일의 옷을 만드는 그녀. 무접 선생이시오? 벌리시지요? 벌? 무얼 말이요? 어머! 아니 이게 무슨 속옷을 만들러 오신 게 아닙니까? 그럼 치수를 재야지요. 어찌 함부로 제 옷이 싫으면 나가시지요. 워낙 바쁜 사람이라. 아니요! 당장 벗어야지요. 예. 일명 허접 아니 호접 선생이라 불리는 그녀가 만든 옷은 대단했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 호접 선생이 만든 옷을 입고서 화연옥 기생 하나는 제2의 황진이가 됐고, 괴롱골 온난이 원년은 시집을 갔대잖아. 호접 선생은 의복의 신이야, 신! 이렇게 모두가 찬양하는 호접 선생에게는 숨겨진 본캐가 있었으니, 호접 선생의 옷이 없어도 고운 자태를 풍기는 이조판서 박대감의 외동딸이자 조선판 금쪽이 한양제일의 원녀, 한양금쪽이 박연우. 박대감 집의 걱정거리는 단 하나, 바로 연우의 혼인이었습니다. 허구한 날 염정소설은 그리 읽어대면서 어찌 시집은 가기 싫다는 게야, 대체 어쩌려고! 어머니도 참, 아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호기심과 학문적 탐구의 일환. 박연우! 죄송합니다. 네 동기 다들 혼인해서 애 낳고 잘만 사는데 이제 좀 가라, 시집 좀 가라고. 제발 좀! 한양 제일의 원녀로 소문난 절 누가 데려가겠습니까? 소문? 연우가 한양 제일의 원녀로 소문이 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아, 아주 대단한 원녀구만, 원녀. 아이 그러게 말이야. 네가 쫓아낸 매파가 몇인 줄이나 아느냐? 대체 왜 혼인이 하기 싫다는 게야? 응? 호기심이 많았던 소녀 연우. 연우는 조선을 떠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었지만 이곳 조선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출출하시죠? 뭐야? 율란이네? 뭐야, 주연형이잖아. 맛있어. 역시 사월이 뿐이야. 이제 어쩌실 겁니까? 마님께서 단단히 맘 먹으신 것 같던데. 일단 그 도둑 장사부터 관두세요. 쟤들은 좋겠다. 저 넓은 하늘에서 15대로 살 수 있으니까. 별님, 우리 애기씨 업어갈 서방님 좀 내려주세요. 그날 밤 사오리의 소원 덕분인지
그동안 피하고 피했던 혼인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애기씨 이러다 늦겠어. 니다 애기씨! 거래를 끊겠다니 그게 무슨 소린가? 나 호접이요 호접! 한양에서 제일 잘나가는 옷을 만드는 그것도 한때지! 요새 유행이 얼마나 빠른데? 똑같은 게 일이 많은데? 연우가 만든 옷에 카피가 나오면서 거래가 끊기고 사당패가 연우의 노래를 부르며 조선 팔도에 그것도 한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뭔지 아시오? 신사골 광부 추남이! 아 근데 이 추남이에게도 천생연분이 있었으니 배롱나무 댁의 원녀 광년이! 저 광년이 나야? 심지어 연우가 만든 옷에 대한 어명까지 내려지게 되면서 말이죠. 좀 봐. 너무 예쁘지? 버선도 엄청 마음에 든다. 옹주마마 정말 고우십니다. 어, 너무 예쁘다. 아바마마 왜 주상주라 이 불손하고 흉물스러운 옷들이 도성한 풍속을 어지럽히고 있다 들었는데 대체 경들은 무얼 하는 게요? 엄연히 의복에도 법도가 있거늘 당장 저 흉측한 걸 만들고 유포한 자들을 잡아 그 죄를 엄히 물어야 할 것이오. 하지만 자유로운 영혼의 연우는 이런 상황도 모른 채 끊겨버린 거래를 되돌리기 위한 위험한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저 집 광부 추남이에게 내 옷을 입혀서 장가를 보낼 거야. 한양 최고의 추남을 혼인시킨 옷이라는 소문만 돌면 내 명성은 돌아올 거라고. 우리 추남이는 어디 있으려나? 별채? 아님 사랑채? 들키고 싶어요? 니들 여섯 너갱이 빼놓고 뭐하냐? 아 언능 가서 전 안 붙이고 저? 아 그래요 얻는 가라고 얻는. 근데 누구요? 아따 요새 눈이 침침한가 보네. 나요요 나 언년이냐? 따르 예 언년이요 언년이. 그렇게 연우는 이번에도 겁 없이 주나미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연우의 거침없는 김을 파서 을 막는 사내가 나타나게 되는데. 주남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과감한 젠틀함과 반사신경의 우월함과 근육의 탄력성 그리고 뛰어난 외모까지 겸비한 복색을 보니 집안과 신분 그리고 패션 감각까지 뛰어난 한양 최고의 불명의 유명인 진사골 추남이 강태하였죠. 뭐 하는 짓입니까? 너야말로 예서 뭐 하는 기척도 없이 문을 열면 어쩝니까? 깜짝 놀랐네. 하지만 당황스러운 건 오히려 태하였죠. 누가 봐도 지금의 연우의 행색은 어허 아래 것이 윗전에게 말을 참 함부로 하는구나. 아래 것? 누가 아래 것이? 아이고 도련님 제가 너무 놀라 잠시 헛소리를 좀. 그럼 소녀는 이만. 무얼 하며 돌아다닌 게냐? 그냥 실은 추남? 이대 도련님이 예 어딜 가는 겁니까? 따라오면 안다. 정말 추남 도련님 친구분이십니까? 사기치는 거 아니죠? 그러고 보니 이름도 안 물어봤구나. 뭐라 부르면 되겠느냐? 사월입니다. 그래 사월아 도련님은 집에 안 계시니 다른 날 오거라. 저기로 나가면 사람들 눈은 피할 거야. 뭐래 도련님한테 데려다 준다더니 완전 사기꾼지. 아 몰라 나 안 가. 그게 아니라 그때 연우의 어머니가 나타나게 되면서 태아의 입을 연우의 입이 아닌 손으로
공인! 애기! 오아라! 오아라, 여기서 뭐합니까? 뭐해? 5월이? 아, 아니, 그게... 따르! 오늘은 이만... 같이 가자, 오아라! 사실 태아는 4월도 아니고 5월도 아닌 연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그럼 이것도 못 뺏겠네? 이리 줘! 저기! 여전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옷 만드는 게 모골이 좋다고 누가 뭐래도 사네. 돈 이게 최고인데. 결국 연우가 만든 옷이 발각되면서 애기씨 큰일 났어요. 연우는 도망자 신세가 되는데 저 사람이다. 저 녀석이 이 옷을 만들었다고요. 저 기씨 튀어요 지금. 어떡하냐, 당장 잡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무작정 도망쳐보지만 막다른 길에 갇히게 되던 그때 태아의 도움으로 간신히 따돌리게 되고 쫓는 자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갓을 벗게 되는데 엘라스틴했어요. 하지만 이런 눈 속임에도 이쪽이다! 살아! 연우를 계속해서 쫓기 시작하고 자! 하지만 또다시 막다른 길. 괜찮으십니까? 숨이 많이 가빠 보이시는데. 괜찮습니다. 그렇게 발이 묶여버린 두 사람 앞에 의문의 여인이 나타나게 되는데 혹 이리로 도망친 자들을 못 봤느냐?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맞아.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그건 다음에 따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위기는 넘겼지만 애기씨! 얼른! 연우는 이제 더 이상 혼인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네 혼처가 정해졌다. 그리 알고 준비하거라. 에? 갑자기 혼인이라뇨? 싫습니다. 얼굴도 모르는 자에게 이리 떠넘기듯 그리는 못합니다. 네가 놓은 이 음수더구나. 너에게 자수와 옷 짓는 걸 가르친 건 여인의 덕을 가르친 것이지 한낱 장사치처럼 굴라는 게 아니었어. 반가의 규수가 지켜야 할 법도가 있거늘. 양반이면 뭐랍니까?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없는데 뭘 그리 큰 걸 바랐다고요? 그저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제 이름 석자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죄다. 여인이 뭔가 하겠다 꿈을 꾸는 거 그 자체가 양반이면 뭐하냐고? 그 허울 덕에 여태 네 뜻대로 산 게야. 오늘 그 난리에도 너를 지켜준 게 양반이란 껍데기임을 정녕 모르겠니? 연우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나라 조선을 아무도 모르게 떠나기로 했죠. 아니 근데 지금 그 시대에 떠나봤자 더 헬파티일 텐데. 그런데 다시 연우 앞에 태아가 나타납니다. 따라오지 마십시오. 따라간 게 아니라 나도 가는 길이라.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따라오지 말랬지! 따라오지 말랬잖아! 눈치는 어디 국밥에 말아먹었어? 왜 마음대로 가지도 못하게 해? 왜? 그 이유는 바로. 바로. 바다야. 이게 왜... 시계 맞죠? 할아버님께서 주신 건데 지금까지 한 번도 고장나거나 멈춘 적이 없습니다. 신기하지요? 왜 그리 보십니까? 아름다워서. 에? 에? 아, 그 나비 문양 말입니다. 아, 이거요? 나비를
좋아하십니까? 좋아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감사했습니다. 시계도 찾아주시고. 아닙니다. 감사는요. 성함을 여쭤봐도 될까요? 태하라고 합니다. 강태하. 강태하, 강태하. 미안하오, 나도 모르게. 아닙니다. 언젠간 나비처럼 그리 되실 겁니다. 분명 원하는 곳에 나라가 닿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만 아파하십시오. 처음으로 자신을 공감해준 F 감성의 난구님 태하. 혼인하셨습니까? 혼인이요? 아닙니다. 제가 저녁을 못 먹어서. 요기할 걸 좀 사오겠습니다. 괜찮. 하지만 이런 짜릿한 기분도 잠시. 연우는 아버지의 손에 끌려가게 되고. 내달 초일에로 혼례날이 정해졌다. 아버님, 제발. 내 진정 날 아비로 생각했다면, 우리 가문을 조금이라도 걱정했다면 이런 짓은 못했겠지. 이제라도 내 할 도리를 다하거라. 이게 아비로서 내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처다. 항상 연우의 편에 섰던 아버지도 딸을 지키기 위해선 혼인만이 최선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배롱나무는 네가 태어난 해에 가져온 거란다. 너의 건강을 바라면서. 그런데 그 해에 나라에 큰 병이 돌았고 너도 많이 아팠었다. 근데 무슨 연유인지 이 배롱나무도 시름시름 시들어가더구나. 너와 이 배롱나무의 무탈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했다. 그렇게 바라고 또 바랬더니 너의 병증도 찾아들었고 이 배롱나무도 생기를 되찾았어. 연우, 넌 그런 아이야. 이 하레비하고 네 부모한테 아주 소중한 마음을 다하고 다한. 그렇게 할아버지의 말씀을 떠올리며 연우도 부모님의 뜻대로 혼인을 결심하게 되던 그날 오후, 의문의 여인은 지난번의 담례로 연우에게 말벗을 요청하게 되는데. 제 눈이 퍽 신기하신 모양입니다. 불쾌하게 만들 생각은 아니었네. 그저 생목인을 본 것이 처음이라. 곧 혼례를 치르신다 들었습니다. 자네가 어찌 해서 작게나마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보잘것없지만 재주가 하나 있어서요. 애기씨께서도 어떤 인연으로 예까지 오셨을지 모르지요. 연우, 그 이름처럼요. 어찌 내 이름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애기씨의 운명이. 아니, 그 선물은? 운명을 믿으십니까? 아니, 저기 선물 주신다고 아까 그렇게 다가온 연우의 혼인. 대감마님도 그렇지, 이리 고운 우리 애기씨를 강진사댁 추남 광부랑. 나 괜찮아. 정말 곱구나. 애미가 미운개로구나. 그래? 예. 밉고 또 밉고 밉습니다. 이제야 우리 연우 같네. 나도 네 아버님도. 연우 언니가 참 아까웠다. 미안하구나. 부디 용서하렴. 고맙다. 그간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연애 혼례식이 시작되고, 연우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서방님이 궁금하기만 한데. 자동으로 비명이 나오는 서방님의 존재. 그날 밤. 대체 왜 이렇게 하나. 목도 아프고 배도 고프구만. 대체 얼마나 추남이면. 술이라도 좀 먹어둘까? 정신 못 차리게. 그때 연우는 서방님의 얼굴을 확인하게 되는데. 도련님? 이게 무슨. 설마 강진사 때 그 추남이. 그렇습니다. 이런 건 생각도 못했는데. 개꿀? 연우의 그 말처럼 태아의 태아를 만들기 위한 행동이 이어지는데.
아니. 부부지간에 잘라낸 옷고름을 나눠 가지는 건 이별하자는 뜻입니다. 이별이요? 에? 안 가. 그냥이다 확 그냥 기름을 부어줄까? 응? 아우 씨 간다 가. 아우 씨. 새신랑이 그 도련님이라니. 이건 분명 운명? 사실 태아도 혼인을 원치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문이 그대와 그대 가문을 속였습니다. 속였다니요? 난 아니 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몸입니다. 어릴 때부터 가슴에 병증이 깊어 혼인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허나 화병 중이신 할아버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어 낭자에게 못할 짓을 했습니다. 갑자기 언제 죽을지 모른다니. 그럼 왜 이제와 마음을 바꾸신 겁니까? 속여서 혼인까지 하시려던 분이. 그건 아름다워서 어리석고 부족한 내게 그대는 과분한 사람이네. 연우가 피하고 피했던 혼인의 결말이 이혼이라니.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그 가슴의 병증으로 당장 죽을 것 같습니까? 그건 아니요. 허나 그럼 됐습니다. 무얼 하는 게요? 당자 아니요. 부인입니다. 이젠 제가 도련님 아니 서방님 부인이니까요. 전 소방 맡긴 싫습니다. 차라리 청산갑으로 늙어 죽겠습니다. 내가 이 혼인을 어떻게 결심했는데. 그러니 초야는 꼭 치러야겠습니다. 비키세요. 개 서십시오. 오지 말려줘요. 이리 오시래도요. 어우 너무 파이팅이 넘쳐. 그렇게 19금 술래잡기 승자가 된 연우는 조심스럽게 태아의 떨리는 손을 잡으며 간지러움을 아니 자신의 이름을 적어봅니다. 이따을 연 만날 후 연우 제 이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인연이 어찌 가벼운 것이겠습니까? 하물며 부부의 연으로 맞닿은 인연입니다. 쉬이 여기지 마십시오. 쉽게 생각하지 않게 이러는 겁니다. 난 언제 염라대왕을 뵐지 모르는 몸이니까. 내가 이깁니다. 그 염라대왕도. 제 고집도 보통은 아니니 먼저 포기하세요. 결국 연우는 문 앞을 지킨 채 잠이 들게 되고. 연우야. 그 순간 아 운명이 설마 설마 이 운명. 서방님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머니 사오라. 서방님. 연우야 말씀하지 마십시오. 울지 말고 그때처럼. 서방님! 아 이건 아니지. 그렇게 울지 말라는 말을 마지막으로 남긴 채 결혼 첫날 밤 염라대왕을 만나러 간 서방님. 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멀쩡하던 아이가 그리 끔찍하게 관계야! 말을 해봐라. 말을! 벙어리라도 된 게야? 뭔 짓을 했냐고 묻지 않느냐! 사부인!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내 아들 잡아죽인 것에게 이 정도도 못합니까? 대체 딸을 어떻게 키우셨길래 혼인하자마자 이 무사한... 그만하시죠. 제 어머님께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뭐라? 서방님께 오랜 병증이 있었다는 거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병증이라니! 서방님께선 혹여 이런 일이 생길까 어젯밤 옷고름까지 잘라내며 파혼하자 하셨습니다. 어디서 그런 거짓말을! 허나 어머님께서 아무리 생떼를 쓰셔도 제 도리는 다 알 겁니다. 서방님 3년상 제가 모두 치를 것이니 저와 제 가족을 이리 막대하지 마세요. 와 말 잘한다 진짜. 처음부터 아픈 태아를 이용해 무너져가는 가문을 지키려던 계획. 이제 어쩌십니까? 꼼짝없이 시댁에 들어가셔야 할 텐데. 저 시어머니 자리가 개모랍니다. 이것이 태아가 파혼해야만 했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난 괜찮으니 가서 어머니나 좀 보살펴드려. 연우의 서방님은 오직 태아였습니다.
이 옷은 들이지도 못했구나. 그날 밤 하늘도 참 너무하시지. 어찌 색깔도 저를 불길하게? 뭘 왜 서방님이? 연우는 영문도 모른 채 귀한에게 납치당하게 되면서 시간이 멈췄는데 2분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저거 눈이 뭐 타임스톤과 관련 있는 거죠? 초록색. 그렇게 그대로 우물 속으로 빠지게 되는데 운명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신부가 연락이 안 된다고요? 아무도 없다면서요? 아니 분명히 그랬어요. 분명 조선의 우물에 빠진 연우를 구하기 위해서 몸을 던진 건 이미 세상을 떠난 연우의 서방님 강태아가 아닌 2023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SH그룹의 부대표이자 잠정적 후계자 강태아였습니다. 이봐, 정신이 좀 들어요? 연우의 서방님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서방님. 서방님! 살아계셨어. 서방님. 이거 좀 나아요. 왜 그리 보십니까, 서방님? 미쳤거나 다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뭐지? 꿈인가? 아니요, 분명 우물에 빠져... 꿈은... 아니야. 물? 삼도천? 내가 삼도천을 건넜다고? 그럼... 여기가 저승? 말도 안 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거짓말! 미쳤는데... 여기가 저승이라고... 머리까지 다친 모양입니다. 서방님 모습도 좀 이상해. 짧은 머리며... 처음 보는 옷하며 내가 왜 미친 거 맞네? 내가 왜 눈 돌려요. 이건 아무리 운명이라 해도 선을 넘어버린 운명. 서방님. 그러니까 내가 그쪽 서방님이란 거죠? 당연하죠. 어찌 그런 저승에선 기억도 지운답니까? 저승. 왜 자꾸 그러십니까? 고작 27에 삼도천을 건넌 것도 여진여 뭔가 다 아득한데 서방님. 물러나십시오. 이상한 사람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아니요! 병원에 데려다 줄 겁니다. 결혼식 끝나면. 결혼! 3주 전. 뭐? 지금 뭐라 했어? 누구랑 결혼을 해? 바네사? 그 사람 입양아예요. 그리고 저 그 여자 아니면 평생 결혼 안 해요. 율마하고 이게 뭐 누구 협박을 하는.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생각하나? 말이 안 되는 얘기를 먼저 하신 건 할아버지예요. 결혼 안 하면 수술 안 받겠다고. 몰라! 몰라. 할아버지. 몰라. 할아버지 수술 무조건 합니다. 그래서 저 여자가 필요한 거고요. 아이, 그건 알지만 그래도. 그럼 밝힐까요? 내가 누구와도 결혼할 수 없는 진짜 이유. 서방님은 나를 기억하지도 못해. 집에 가고 싶다고. 시대만 바뀌었을 뿐. 집에 가고 싶습니까? 그럼 도와줄게요. 대신 내 신부가 돼줄 수 있습니까?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한 상황. 연우는 2023 강태아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를 만지는 겁니까? 저승에 법도도 남녀도 없단 말이오. 저승에는 원래 없습니다. 남녀가 이별한데 이게. 안녕하세요 신부님. 와 좋네. 지금부터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죽어본 건 처음이라 뭘 어찌해야 할지. 일단 옷부터 벗으셔야죠. 예? 옷이요? 제가 벗겨드릴... 하지 마십시오! 저 왜 이러십니까?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러십니까? 그렇게 조선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눈을 뜬 연우가 가장 먼저 하게 된 것은 그토록 하기 싫었던 결혼입니다. 이건 무슨 고신을 하려고 만든 신입니까? 발이 어찌나 아픈지 서 있기도 힘듭니다. 옷은 이리도 아름다운데 저고리도 없는 게 민망하지만요. 나가죠. 시간 다 됐습니다. 저런 걸 신고 어찌 갑니까? 그래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기다리다니 누가? 설마 옥황상제 말씀입니까? 그쪽보단 염라 대왕에 가깝겠죠? 염라? 말도 안 돼. 내가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제 어쩝니까? 염라 대왕이라니. 그 순간 내가 이깁니다. 이 말은 분명. 예? 내가 이깁니다. 그 염라대왕도. 그러니 걱정 마세요. 연우와 태아가 나눴던 마지막 대화. 밖에 그 염라대왕하고 비슷한 할아버지가 무슨 말을 하든 그쪽은 그냥 웃어요. 대답은 내가 할게요. 그쪽이 아니라 연우입니다. 박연우. 난 강태아예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강태아. 가죠. 박연우 씨. 신랑 신부의 힘찬 입장이 있겠습니다. 저분이 염라대왕이십니까? 신랑 신부 입장! 신랑 신부 맞절.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며 살아오던 두 사람이 이제 한결같은 마음으로 영원히 함께할 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서약합니다. 서약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신랑 신부의 키스 타임입니다. 키스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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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다 해. 자, 힘찬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꼭 해야 하는 이 분위기에 맞춰 고급 기술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 숨 좀 참죠. 숨이요? 저 시차 때문에 저러나 정말. 조금 쉬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 그래야지. 처음에는 네가 다른 식구들 안 부른다 했을 때 내 쪼매 섭섭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그래, 그게 맞다 그래. 한편 연우는 다시 만난 태아를 보고 자면서도 웃는 반면 깨울까요? 아니요, 일어나면 병원에 데려왔다 경찰서에 보내요. 서방해! 조선의 유교걸 연우를 알지 못하는 태아는 홍비서? 그냥 개노관심입니다. 저 아가씨, 옷하고 물건입니다. 자세한 얘긴 홍비서랑 해요. 서방님! 어? 저 아가씨! 서방님! 서방님! 아까부터 대체 어딜 가시는 겁니까? 그만 좀 하죠. 난 그쪽 서방님도 아니고 그렇게 불릴 맘도 없습니다. 헛소리요. 아닙니다. 저는 삼도천을 건너왔고 여기 저승에서 서방님을 다시 만나. 여긴 저승이 아니라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그럼 여기가 조선인데. 조선이었죠. 아주 오래전엔. 저기가 그쪽 사극 버전으로 임금이 살았던 경복궁이니까. 경복궁은 외란 때 소실됐습니다. 정확하게 1592년 임진왜란 때 소실돼 1865년 고종 2년에 재건했죠. 현재는 비어있고요. 마지막 왕이 죽은 지 100년은 지났으니까. 100년?
마지막 왕. 잠시만요. 믿기 어렵지만 알겠습니다. 여기가 조선도, 극락도, 저승도 아닌 새 조선이라는 거. 허나 서방님은 분명 제 서방님이십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이 얼굴, 태아라는 이름까지 전부 다 서방님인데 어찌 저만 혼자 두고. 홍비서? 아! 뒤처리해요. 예. 처리... 일어나지. 서방님! 열려! 열리나! 어찌 안 열리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 없는 지금. 조선인데 조선이 아니라니. 연우의 눈에 낯익은 복장. 이보시오, 여기 한양으로. Yes? Excuse me, do I know you? 괜찮습니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연우가 알고 있는 건 오직 태아의 얼굴과 이름뿐이지만. 서방님. 연우가 기억하는 서방님과는 전혀 다른 이 시대 나의 서방님의 클라스. 그렇게 연우는 다시 한번 태아를 만나러 가려는데 연우의 앞길을 막는 아이씨. 야! 대전 해오리! 야! 미안하오! 미안하오! 너 거기서! 아이씨! 쫓아오지 마시오! 한편 태아는 서방님! 서방님! 오늘 처음 본 연우 생각만으로도 나대다 못해 미치기 시작하는 심장. 뭐야? 벌건대나지? 처리해요. 서방님인 줄 알았는데 어쩌지? 그 순간 운명을 믿으십니까? 연우의 머릿속에 떠오른 그날의 대화. 운명. 애기 씨도 어떤 인연으로 얘까지 오셨을지 모르지요. 애기 씨께선 곧 큰 걸 잃게 되실 겁니다. 허나 대신 먼 길을 떠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시지요. 설마 그 먼 길이 내가 원한 건 청나라나 천주국이었다고? 여기 새조선이 아니라! 여기요. 이 돈 누나 거 맞죠? 돈? 돈? 이게 돈이라고? 예. 나 좀 도와줄래? 그렇게 연우는 새조선의 맛을 보게 되는데 이건 뭐지? 꿀보다 더 달짝지근한 것이 입안에 넣자마자 새하얀 눈처럼 사르르 녹아내리는구나. 아 이거 진짜 PPL인가? 무슨 떡이니? 떡이 아니고 초코파이. 정말 고맙구나. 하지만 초코의 기쁨도 잠시뿐. 다른 조선이나 새 조선이나 똑같구나. 벌써 보고 싶은 가족의 얼굴. 어머니야. 그날 밤 연우가 조선에서 미래로 왔듯이 태아는 미래에서 조선으로 시간을 넘어오게 되는데. 뭐야, 여긴 어디지? 서사방님, 서사방님, 서사방님. 서방님? 서방님? 서방님은 개뿔! 태아의 꿈은 예지몽 같았습니다.
회장님 수술이 취소됐대요. 뭐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오직 할아버지의 수술을 위해 했던 결혼 쇼. 할아버지. 왔나? 어떻게 된 거예요? 수술이 취소됐다뇨? 취소가 아니고 스케줄이 바뀌었다. 스케줄이. 걱정 마. 일단 여기서 약물로 치료하시고 수술 스케줄 다시 잡아서 나가면 돼. 예, 대충 한 달이면 될 거야. 네? 그 말은 즉 연우가 한 달은 필요하다는 이야기. 야. 새아가 어디 갔노? 내가 온 김에 보고 갈라고 했지. 산책 갔어요, 산책. 어제 그 여자 당장 찾아야 돼요. 엄마! 여기 오빠 언니가 자고 있어! 그 후엔 없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뭐야 저 여자? 왜 저러고 봐? 뭐야? 아 귀엽다. 야 이거 진짜 찍어. 이거 봐. 깜짝 놀랐네. 애들한테 보내줘야겠다. 진짜? 아이고 봐. 태아는 늦지 않게 연우를 찾게 되지만 어제 오늘의 연우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나 찌는 거 별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얘기하죠. 누구십니까? 어제 아마 그쪽이 서방님이라고 불렀죠. 아니 그쪽은 절대 내 서방님이 아니오. 이건 노우시오! 아니지만 아니래도 그쪽이 필요해요. 내가 부탁해요. 내 아내가 돼줘요. 아내? 개뿔! 이 개피로나 털어먹을 사기꾼놈아! 이렇게 두 사람의 계약 결혼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는데 됐고 안 하겠어. 사기꾼한테 또 이용당하라는 거요. 사기라뇨. 수고비 챙겨준 걸로 아는데. 분명히 넣었습니다. 분명히요! 어쨌든 난 사기꾼하고는 더 볼 일 없어. 사례는 넉넉히 하겠습니다. 이 작자가 지금 돈으로 날 매수하겠다는 거요. 매수가 아니라 거래죠. 내 아내 역할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딱 하루만. 하루? 하긴 더는 밖에서 일이 지낼 순 없지. 줬어. 내 너른 마음으로 도와주리다. 그럼 가죠. 근데 세수는 했습니까? 했어. 아까. 그 전에 하나 꼭 해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사실상 조선에게는 이 세계에 맞먹는 이곳에서 어차피 지금 잘 것도 먹을 것도 없으니 안탑니까? 유교결 연우에게 가장 시급한 건 해결이 되겠지만. 뭐 하는 거예요? 길에서 이 가마를 많이 보긴 봤는데 어찌타는 것인지. 그녀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 시대의 신문물에 빨리 적응하는 것이었죠. 가마 구경 중이니 가마보다는 카마지? 벨트매요. 뭐 하는 겁니까? 벨트 말입니다. 그쪽 사정이 하도 딱해서 내 도안은 주는데 입 한번 맞췄다고 나를 우습게 봤다간 아주 큰 거 다칠게요. 내 활쏘기는 물론이고 칼솜씨도 아주. 입맞춤이요? 그런 적 없습니다. 지금 발뺌하는 거요. 어제 그쪽이 내게 했잖소. 어제 그쪽 입술에 닿은 건 따봉! 따봉! 알았으면 그 얘긴 그만하죠. 이거 왜 이리 빠른 거요? 천천히 좀 가시오. 천천히! 천천히! 뭐 하는 겁니까? 속이 좀 울렁거려가지고 나가서 해요. 또한 이 시대의 차도남 태아에게 하루빨리 적응하는 것도 말이죠. 아이고 새기 많이 놀랬나. 아이고 미안하다. 이 할애비가 참 주책이다 그자. 아닙니다. 아니 누구 둘이 벌써. 아니요 이 사람이 멀미를 좀 해서. 그렇죠 연우 씨? 연우? 아내사 아이고? 입양 전 이름이 연우였습니다. 박가 연우요. 아 연우. 아 참 이름 좋다 그래. 아유 근데 이거 있잖아. 내가 지금 바로 가봐야 되겠다. 지금요? 그 순양 진회장 연락이 잠깐만, 왔어. 잠깐만 순양? 오늘 좀 보자고. 순양 진회장? 돈이 됩니까? 연우야 네 이태리 언제 가노? 곧 가야 해요. 일 때문에. 그럴까 했는데 며칠 더 쉬다 가려고요.
이제 막 혼인한 터라. 그래. 당연히 그래야지. 그럼 그래야지. 아이고 이쁘라. 그래. 집에 돌아갈 때까지 지낼 곳이 필요해 그랬소. 이봐요. 그쪽도 날 이용했잖소. 그래봤자 고작 며칠인데 정 싫다면 당장 가겠소. 할아버님이 다시 오시든 말든. 저리 좋은 할아버님께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거짓말을 하는지 알 바 아니지만 어쩔 수 없지. 필요 없다는데. 좋습니다. 내일 계약서 작성하고 정리합시다. 그렇게 열녀박씨 계약 결혼 생활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거실이랑 욕실, 화장실 다 있으니까 굳이 아래로 안 내려와도 될 겁니다. 되도록 아래로 내려와 방해하지 말란 뜻이지요. 알겠소. 그날 밤 이보시오! 이보시오! 아! 대체 뭐하는 짓입니까, 이 야밤에? 배가 고파서 먹을 걸 찾다가 이게 잡잘하길래. 그 소복은 또 왜? 알겠소. 내 정말 미안하오. 이제야 좀 살겠네. 아이씨! 뭐야? 연우는 조금씩 이곳의 환경에 적응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지? 이것은 이게 그 타락입니까? 그래, 임금님만 드신다는 그 타락이다. 맛이라도 보자구나. 이 귀한 걸. 애기 씨, 성은이가 망만극 감사가 만만히 옵니다. 타락에만. 어제 말씀하신 박연우 씨 계약서입니다. 확인하고 피드백하자. 축하해. 결혼했다며? 누군지 되게 궁금하네. 서방님! 서방님! 조선? 어딜 가십니까? 어째서 여기에? 절두군 절대 못 가십니다. 이보시오! 비키거라. 내 목소리가 안 들려! 그리로 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게 문입니까? 좀 열어주십시오. 어찌하면 그리 갈 수 있습니까? 선비님! 선비님! 하지만 대답이 없는 스크린 속 선비님 대신 불청객이 찾아오게 됐는데. 못하는 놈이냐? 오씨. 아기 혼인입니다. 야, 강태야 취향 독특하다. 씨. 누구냐고 물었다. 형수님. 형수? 누가 도련님? 호적상으론 그런데 난 강태야 그 반만 섞인 사이라. 잠깐, 우리 어서 봤나? 아유, 시끄럽게. 씨. 뭐야? 어디 갔어? 안돼. 어이 형수. 나와. 뭐야 지금? 나오라고. 나와. 너 미쳤어? 나오라고 선비님. 뭐하냐고. 씨. 내 아들 잡아먹은 것에게 이 정도도 못합니까? 뭔 짓을 했냐고 묻지 않느냐. 너 내가 누군지 아는구나? 뭐 하는 겁니까 남의 집에서? MBC 매주 금토밤 9시 50분 열녀박씨 계약 결혼 편. 그리고 여기 또 다른 시간 여행자. 어머. 그리고 할아버지 집안에 모셔져 있는 연우의 초상화?